오늘은 1년 내내 녹병 걱정 없이 맛있는 마늘장아찌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통마늘 100개를 준비하세요. 줄기는 가위로 자르세요. 밑뿌리는 칼로 잘라줍니다. 껍질을 한 겹만 남긴 채 모두 벗겨주세요. 이때 상처난 마늘이 있다면 따로 분리하세요. 끝부분을 꼼꼼히 다듬어 놓으세요. 마늘은 중하순에 나오는 장아찌용 마늘로 구매하면 맛있어요. 다듬은 마늘은 물에 두 번 깨끗이 씻어줍니다. 씻은 마늘은 소쿠리에 밑둥이 위로 가게끔 두세요. 그래야 물기가 아래로 잘 빠진답니다. 통에 마늘을 차곡차곡 담아주세요. 식초 1대 물 1 비율로 통에 넣어주세요. 통마늘 100개에 생수 4리터, 양조식초 4리터를 넣어주었답니다. 뜨지 않도록 가벼운 용기나 누름판으로 살짝 누르면 더욱 좋아요. 7일에서 10일 정도 아린 맛이 빠지도록 상온에서 보관하세요. 사용한 식초물을 따로 받아주세요. 양푼에 해당 재료를 모두 넣으세요. 재료가 모두 녹도록 잘 저어주세요. 마늘에 녹은 물을 모두 부으세요. 뚜껑을 덮고 실온에서 3일간 보관하세요. 3일 후 양념물만 따로 빼고 팔팔 끓인 후 완전 식히세요. 다시 마늘에 부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답니다. 이 과정을 5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 1년 내내 맛있는 마늘장아찌를 즐길 수 있어요. 뚜껑을 닫기 전엔 반드시 누름판으로 뜨지 않게 눌러주세요. 실온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익었는지 맛을 보고 드세요. 3-4개월 지나면 냉장 보관해서 드세요.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한번 맛있게 담그면 1년 내내 두고 먹는 깐마늘 장아찌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재료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먼저 통마늘 작은 것으로 50개를 준비하세요. 마늘 줄기를 가위로 자르세요. 껍질을 벗겨줍니다. 마늘 껍질이 마르지 않았을 때 까야 더욱 쉽고 간편하게 껍질 제거가 가능해요. 마늘을 쪼갠 후 알알이 하나씩 껍질을 벗겨 놓으세요. 햇마늘로 마늘 장아찌를 담궈 놓으면 1년 내내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까놓은 마늘은 물에 3번 정도 살살 비벼가며 씻으세요. 그러면 마늘의 속껍질이 벗겨집니다. 소쿠리에 마늘을 건져 물기를 제거하세요. 깨끗하게 소독한 항아리나 유리병에 물기 뺀 마늘을 담으세요. 생수 1리터와 양조식초 1리터를 넣어줍니다. 1:1 비율로 마늘이 잠길 수 있도록 구워놓으세요. 이제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7에서 10일간 두세요. 그러면 아린 맛이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초물만 완전히 따라주세요. 양푼에 천일염 하나 반컵, 설탕 2컵 반, 생수 1.5리터, 식초 3분의 1컵, 양조간장 반컵, 소주 하나 반컵, 마늘에 사용했던 식초물 2컵을 넣으세요. 재료가 모두 녹도록 저어주세요. 양념물을 마늘에 부어줍니다. 이후 뚜껑을 닫고 햇볕 없는 서늘한 곳에서 3일간 두세요. 3일이 지나면 양념물만 따로 빼서 팔팔 끓인 후 완전히 식히세요. 그리고 마늘에 부어줍니다. 이 과정을 5일 후 다시 반복하세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1년 내내 변질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마늘 장아찌를 드실 수 있어요. 세 달이 지나면 냉장 보관해서 드세요.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려요.